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저기, 오늘은 저 이 정도만 하고 뭐 좀 시켜 먹죠. 아이고, 돈 아껴.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뭘 시켜 먹어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세규 왔구나. 아버님, 제가 할게요. 아니다, 아니다. 오늘은 이 정도만 하기로 했어. 너도 같이 가서 밥 먹자. 아이고, 누 지었기는. 둘이서 알아서 먹으라고, 우리 나가자고. 아니, 제가 눈치가 없다고요? 하루 종일 못 만나다가 그냥 이제 겨우 얼굴 보는 애들인데 그럼 우리랑 같이 밥 먹고 싶겠어? 아유. 아이고, 맞네요.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. 세아가. 네.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할 게 아니라 나를 잡아야지. 동아도 이제 어엿한 치킨집 사장인데 미룰 게 뭐 있냐. 내지자도 예식장 잡고 시골 올리면은. 아, 배 안 고프셔, 아버지? 어서 들어와서 진진아 드셔. 아, 왜 그러냐. 나 세기랑 의논 좀 하려고 그러는데. 아, 가자니까. 아이고, 야, 어진아, 진주야, 저 가자 우리. 굳이 결혼하면 다이아 반지도 끼겠다. 그치? 아, 그럼. 이 시애비가 우리 이쁜 며느리 애기한테 다이아 반지 하나 못 해줄까 봐서. 나도 다이아 반지 가지고 싶다. 내가 사준다니까? 아니야. 우리 진진이가 나도 사준댔어. 아이고, 그 다이아 반지 다령은 그만하고 얼른들 가자니까. 가, 가, 가. 아, 저 옷 갖고 가야죠. 옷. 아이고, 옷 때문에 안 가. 알로. 우리 아버지 참 말 많은 편이죠. 순박하시고 너무 좋으세요. 나 그거 못 사줄 텐데. 다이아 반지 평생 그런 거 못 해줄지도 모르는데. 지사 빤스턴. 지금 못해줘도 나중에 돈 벌어서 꼭 해줄게.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? 말로만 생생되는 것 같잖아요. 동아 씨는 꼴통이 아니라 앞뒤가 꼭 막힌 맹꽁이에요. 그게 꼴통인 거예요. 그런 거 필요 없어요. 다이아 반지 같은 거. 그런 게 갖고 싶었으면 동아 씨한테 그렇게 애원하면서 매달리지 않았어요. 왜 이렇게 욕심이 없어요. 대학교 입학할 때 아버지가 커다란 다이아 목걸이를 선물해 주셨어요. 그런데 나 하나도 기쁘질 않았어요. 어쩌면 나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욕심쟁이일지도 몰라요. 가져볼 만큼 가져봤으니 이제 가질 수 없는 걸 갖겠다고 드는 거니까요. 가질 수 없는 게 뭔데요? 사람처럼 사는 거. 나 동아 씨 없었으면 그런 거 생각도 못 하고 살았을 거예요. 다른 건 약속 못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약속할게요. 이 세상에 딱 한 사람, 내가 지켜야 할 사람으로 윤서 씨와 함께 갈 거라는 거. 미안. 야, 넌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냐? 바보냐? 치킨집에 들어오면서 노크는 잘못 있냐? 아직 열기 전이잖아, 치킨집. 이게 괜히 쑥스러우니까 억지 부르는 거 봐. 나 나갈 테니까 하던 거 쭉 계속해라. 노래하다 말고 여긴 왜 오는데? 윤서 씨가 여기를 오라 그래서 왔다. 무대 쉬는 틈에. 어서 와요, 진진 씨. 예선 통과한 거 너무너무 축하해요. 고마워요. 아, 그래서? 이거요. 이게 또 뭐예요? 저번 가방이 좀 작은 것 같아서. 윤서 씨! 이번에 우리 매장에 새로 들어온 신상품인데 진진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축하 선물로 챙겨왔어요. 안 돼요. 아, 또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. 이 자식한테 왜 자꾸 이런 걸 가져다 줘요. 이럴 땐 내 편 들어줘야 하는 거거든요. 어? 이 꼴통 소년 나한테 결국 항복한 거 알죠, 진진 씨? 나 고집 무지세요. 받을 거예요, 말 거예요? 아, 정말. 아,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. 좋으면 좋다고 그래, 인간아. 그래, 인간아. 좋아서 미치겠다. 넌 왜 이제 나오니? 또 어디 오디션 보러 갔다 온 거니? 아, 몰라, 몰라. 맞나 보네. 넌 맨날 떨어지면서 그건 왜 보러 다니니?
넌 잠깐 나갔다 온다더니 가방 사러 갔다 온 거야? 아니에요. 윤서 씨가 예선 통과 축하 선물로 준 거예요. 뭐? 너 통과했어? 그럼 본선에 나간다고 네가? 어. 어 배야.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뒤틀리고? 어 말도 안 돼. 어. 어 배야. 어. 아유 저놈의 소갈장치. 아깝다. 응? 네? 동아 아니었으면 윤서 걔 내 며느리 됐을 거 아니야. 아줌마도. 동아 이제 완전 윤서한테 넘어간 거야? 네. 지가 별 수 있겠어요. 언제 떠난대?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. 너 섭섭하겠다. 붕알 친구 어쩌면 영영 못 보고 살 테니. 섭섭해도 어쩌겠어요. 사랑하는 사람이랑 떠나는 건데. 그나저나 내 아들은 어떤 며느리를 얻게 해주려나. 딱 진진이 너 같은 성격의 애였으면 좋겠는데. 에이 아줌마도 우리 대표님은 눈 높으셔서 엄청난 며느리감으로 데려오실걸요.